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래도, 와,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 또 HERB2019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규 주력 주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로봇 관련주인데요. 지금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로봇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모아간다면, 저희가 또 갤럭시 머니들 200% 수익 청산한 것처럼 좋은 결과를 또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쨌든 양봉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6월 정부가 임상 이상 성공하면 대규모 선구매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백신 공급이 충분해지자 미적대다가 최근 생색내기 지원을 하고 있다. 조 단위 드는 백신 개발에 2천억 지원은 장난하는 거냐? 백신 주권은 빈발한 전염병 대비 필수인 국가의 인프라다. 아,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사설. 오피니언에 굉장히 좀 뼈가 있고 칼이 있고, 제가 이제 굉장히 불만 가졌던 것들을 아주 그냥 논리정연하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구매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난해 6월에 국민에게 약속한 거다. 하지만 화이자 모더나가 그때는 이제 막 우리나라가 야 백신도 못 갖고 오냐, 도대체 외교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막 굉장히 많았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잘 들여왔고, 또 백신 접종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은 남아서 맞으세요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원이 뜨뜻미지근해진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꼬집고 계신 겁니다. 일단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상에 대한 이제 결과 도출 앞두고 있죠. 선 구매키로 한 백신 2천억 규모는 최소 수준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못 미친다. 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랑 유바이오로직스는 정부가 내건 조건을 충족시킨 지 이미 오래 지났다. 그치만 너네들은 왜 실행하지 않고 있냐? 라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이분 유바이오로직스 주주분인가? 아니겠죠. 이건 사실 주주가 아니어도,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주시겠지만, 주주가 아니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들이 약속해놓고 왜안 지키냐, 그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걸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신은 공공재기 때문에 국가가 사줘야 된다.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구매해 준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투입됐던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꼬집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예요, 지금. 그죠?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보면은 역시 또 21선 밑에서 단기 이평선들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이거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N자형으로 빠지면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바이오 종목들이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서 주가를 아침에 쭉 올려놓고 옆으로 좀 기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거래를 많이 발생시킨 이유도 결국 이 구간이 어디냐면요. 일봉상 5, 15, 20, 뭐, 30, 35, 이런 물량들을 다한 번에 소화시켜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발생을 했고, 다행인 것은 안착을 한 부분은 다행인 거죠. 안착이라기보다는 뚫고 나서 끝났다. 아,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천만 다행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구간까지는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의지가 있다면,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컨트롤하는 그 집단에서 뭐이 정도는 우리가 큰돈안 써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구간이 1차적으로 3만 원이에요. 3만 원만 얹어주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심을 살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면 강한 저항 구간, 예전에는 뭐였어요? 강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강한 저항 구간이 됐기 때문에 요 위로만 딱 올라와주면,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한번 타오르지 못할 것 같던,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던 구간에 들어섰네. 이제는 변동성을 보이겠네. 이렇게 이 위에서 나오는 변동성들은 확실히 뭐가 보여주고 있죠? 거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밑으로 빠졌을 때 이거는 뭐 거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급으로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때문에 35,000원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오늘 개인들의 수급이 꽤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전체 거래량이 37만 주가 나왔는데 그중에 17만 주가 개인들의 매도였습니다. 당연히 개인들이 매도치면은 외국인, 기관, 세력, 기타 법인 요 정도로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든 개인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에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막 기관 외국인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짜 노란색 외국인들, 노란색 머리의 외국인들, 그리고 진짜 운용사들, 연기금들 요런 좀 주체들보다는 과거에는 기타 법인이 그랬었고 아니면 진짜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친구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오늘처럼 거래량 대비해서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 뭐 이거는 뭐 사실 올라가도 할말 없죠. 반대로 보시면요, 27만 주 거래 터진 날 개인이 10만 주 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1,700원 빠지죠. 개인들이 17만 주 파니까 올라가고, 그죠?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뭐 정답은 아니죠.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너무나 명확하게 거래량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물량이,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 개인들의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행히 위로 방향성을 좀 틀었고, 1차 고비는 35,000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도. 예. 다행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주력주 매수에 들어갔고요. 시장 금리 인상 얘기 나와도 50bp 올려야 된다라고 해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올라갑니다. 예, 많은 내성들이 생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은 튼튼해졌고, 이제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아모니터 200% 수익 청산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신규 주력주 매수했습니다. 저희도 중장기와 단기 매매를 병행하고 있으니까 요번 기회의 시장 절대 놓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전화 1644-187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도 상담 가능하니까 편한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